강원도 의회는 오늘 강원도 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도의원들은 알펜시아 매각 없이는 경영 정상화가 유원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매각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아직도 9천억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하루에만 1억 원이 넘는 이자를 갚고 있는 부실 덩어리를 처리할 가장 좋은 해법은 뭘까?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강원도 의원들은 매각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흑자를 좀 내려고 해도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제주와 부산에서 활발한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투자조차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부실 원인 중에는 2,700억 원을 들였지만 한 푼의 수입도 낼 수 없는 올림픽 스포츠 지구가 있는 만큼 정부가 매입하도록 거듭 압박했습니다. 10% 분양을 했는데도 3천억의 갭이 생긴 부분이 이 부분이 스포츠 지구와 관련된 겁니까? 특히 이런 조치 없이는 알펜시아의 자력 갱생이 힘든 만큼 올림픽 반납 등 배수의 진을 치라는 강도 높은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스포츠타운은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를 어떻게든지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신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알펜시아 매각을 최우선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정부와의 매입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큰 덩어리를 덜어내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골물대로 골문 문제도 파악하고 해법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알펜시아의 갑갑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